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네, 니엘에는 승마차 두 대로 10명의 조직원을 보내 배신자 손모를 잡아옵니다. 그 손모는 니엘을 보자 그냥 와들와들 떱니다. 니엘의 그 잔인함을 잘 알아서였죠. 야, 손모야. 고 이만 위엔이 뭐니 이만 위엔이요? 그것 때문에 감히 나를 배신해? 야, 야 시작해라. 이어 그의 앞에 척 나서는 건 글러브르길 류펑구였습니다. 이놈은 니엘의 오른팔이었는데 종합격투기 선수였답니다. 1대1의 주먹싸움에선 10초를 넘기지 않는다 하여 10초남이라고 불렸대요. 이어서 퉁퉁하고 그냥 세 방을 먹이자 손모는 그냥 넘어가게 되었고 그 넘어간 손모도 그냥 두지 않았답니다. 또 내려다가 퉁퉁하고 쳐댔는데 야야 비켜라! 글러브를 끼고 때려서 언제 죽겠니? 곁에서 보다 못한 니엘은 앉아있던 의자를 접어듭니다. 네, 그 의자는요, 이 위에는 빙글빙글 돌 수 있고 이 밑에는 넙죽하고 이 둥글게 쇠로 만들어진 단단한 의자였습니다. 니엘은 그 의자를 들어 내리깝니다. 야들아 잘 봐라, 조직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가 봐라. 이어 또 그 의자로 머리만 그냥 탕탕탕 하고 그냥 내리깠답니다. 이어서 뚝 하더니 글쎄 그 쇠로 만들어진 단단한 의자 밑에 그 받침 부분이 있잖아요, 그게 끊어졌다고 합니다. 야 보자, 죽었니? 오케이. 야 니 가서 얘네 친형을 잡아와. 사실 전에 니엘레가 알고 보니 그 손모의 부모도 없고 가정도 없고 친형이 그냥 하나 달랑 있었답니다. 야 기억해라, 먼저 손모가 죽었다고 나불대지 말라, 알았니? 만약 안 오면 강제라도 잡아와. 네, 그렇게 손모의 친형은 꼼짝달싹 못하고 니엘의 조직원들에 의해 잡혀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또 그 피투성이로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동생을 보고 그냥 오열하며 울죠. 그 오느라고 수고 많았어. 그래 우리 그 뭐 헛소리를 걷어치고 얼마면 되게. 네, 그 험악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손모 형은 20만 위엔을 주면 조용하게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. 뭐? 20만 위엔? 지금 나랑 장난하오? 니엘은 책상을 땅 하고 치자 손모 형은 그냥 덜썩 주저앉습니다. 아이고 죄송합니다, 그냥 주는대로 받겠습니다요. 그러자 니엘은 피식 웃으며 그 20만원 갖고 되겠어? 한 50만원 받아야지 하면서 50만 위엔이 들어져 있는 현금 가방을 그냥 척 내놓습니다. 응? 손모 형은 순간 멍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만 그 가방을 갖고 그냥 나갔다고 합니다. 네, 이것도 다 100% 사실입니다. 진짜로 손모 형이 20만 위엔이라고 했지만 니엘레는 50만 위엔을 건네줬다고 합니다. 돈이 그때 얼마나 넘쳐났으면 그냥 마구마구 찔러줬을까요? 그렇게 그 일도 덮여졌고 큰일 없이 그냥 시간은 흘러서 2000년 4월이 되었습니다. 하루는 니엘레와 그 조직원 몇 명이 룸사롱에서 즐기고 있었답니다. 네, 그 룸사롱은요 다른 곳과 좀 많이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. 한국에는 이런 곳이 있겠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칭다오에는 아가씨가 룸 안에서 뭐 쇼를 한답니다. 네, 뭐 춤을 추면 쇼하고 옷을 벗으면 쇼하는 그런 기초 단계 쇼가 아닙니다. 네, 그 아가씨가 옷을 훌떡 벗고는 이 홍당 무를 집어서 그 자신이 소중한 부분에 뭐 넣는다든지 아니면 맥주를 그대로 또 그 안에 넣고 비틀면 그 맥주 뚜껑이 열린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는 그 맥주를 또 그 안에 넣어서 막 휘둘러서 이 거품을 만드는 거죠. 저도 구경은 못 해봤지만 이 사건과 관계가 있으니 한번 찾아봤습니다. 니엘레와 그 일당들은 그 희귀한 장면을 보며 한창 즐길 때였습니다.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술에 떡이 된 두 남자가 이 어깨 동무를 하고 막 들어옵니다. 그리고는 니엘레 쪽을 보지도 않고 그 여자들한테로 다가가는 거죠. 야, 입 벌려라. 그리고는 바지를 내리더니 쏴 하고 쉬를 싸면서 히히닥닥 거렸답니다. 네, 이런 곳에는 원래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그 둘은 니엘레가 모르는 사람이었죠. 왜, 니 쇠야? 아? 네, 즉 니엘레가 야, 너 누구야? 라고 묻자 그 둘은 그제야 방을 잘못 들어온 걸 알았답니다. 不好意思,走错了. 그 뜻인 즉 미안하오 잘못 들어왔네 하며 바지를 올리고 나갔다고 합니다. 뭐? 헐, 남이 방에 들어와서 쉬까지 쌓아놓고 미안하다고 나가면 끝인가? 야 뭐하니 가자!
니엘레와 그 부하들은 우르르 일어납니다. 그리고 밖에 나가보니 그 둘은 거기서 멀지 않은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였죠. 그리고 또 니엘레 일당은 우르르 따라 들어가 보니 헐, 그 방은 큰 룸이었고 안에 그냥 대충 봐도 15명은 돼 보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니엘레 쪽은 5명밖에 안 됐죠. 이어 그 아까 두 명은 그들이 쳐들어온 걸 보고 맥주병을 쨍그랑 하고 깹니다. 어이, 미안하다고 나오면 됐지, 어? 겁없이도 여기까지 쳐들어오니, 어? 꼴랑 5명이서? 네, 그러자 그 안에 10몇 명은 맥주병을 들고 그냥 비수를 들고 달립니다. 하지만 이때 빵!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남자는 이 목을 쥐고 발버둥 칩니다. 네, 이놈은 바로 아까 그 니엘레 방에서 쉬를 싸고 이젠 또 맥주병을 깨서 니엘레한테 위협하던 바로 그 놈이었습니다. 이어 또 빵! 하는 소리와 함께 왕모의 오른쪽 가슴에 또 한 방을 먹입니다. 헐, 총을 진짜로 목과 가슴에다 쏘는 거야? 이건 그냥 죽이겠다는 건데? 순간 그 안에 있던 15명의 상대들은 얼어붙게 되었답니다. 야들아, 뭐하니 꿀치 않고? 네, 다들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꿀게 되었고 니엘의 일당은 당당하게 콧노래를 부르며 나갔다고 합니다. 네, 그 왕모는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데 목에 한 방, 가슴에 한 방 맞았는데도 그래도 목숨이 붙어있다고 합니다. 그 뒤에 니엘레는 부하들을 시켜 이 왕모를 찾아가 보고 25만 위엔을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또 그냥 덮었다고 합니다.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. 이 그 시절은 총상으로 병원에 가도 그 이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해줬나 봅니다. 역시 경찰과 흑사회 조폭들이 한 배를 탔으니 그냥 가능하게 된 일이죠. 지금 같으면 총상이면 그냥 병원에서 신고부터 하겠죠. 그리고는 또 6개월이란 시간은 조용했지만 또 사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. 사실 니엘레한테는 이쁘디 이쁜 마누라가 있었답니다. 뭐 니엘레가 워낙 키도 훤칠하고 돈도 많고 흑사회 조폭 두목이니 그 마누라도 웬만한 사람은 아니겠죠. 네, 하지만 이 여자는 사진에서처럼 또 유명한 이 그 날라리의 바람둥이였답니다. 이름은 쩌우신핀이 라고 불렀는데 얘 부모가 그 칭다오시 사채업계의 큰손이라고 합니다. 그녀의 부모는 이 외동딸 하나밖에 없었기에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웠겠죠. 니엘레는 나중에 이쪽 처가집 자금을 빌어 이 칭도 부동산 업계를 또 크게 거머쥡니다. 하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 쩌우신피는 날라리 중이 날라리고 바람둥이였습니다. 그걸 니엘레는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처가집 자금줄을 위해 꾹 참고 그냥 결혼까지 한 거였죠. 쩌우신핀한테는 이 신분이 좀 된다 하는 놈들이 그렇게 그냥 많이 집적이던 게 니엘레랑 결혼한다니까 다들 그냥 얼씬도 못했답니다. 니엘레는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따랐던 쭈모라는 부하를 이 쩌우신핀한테 붙여 보디가드도 뭐 해주고 그 신변을 감시하기도 했답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네, 여러분이 상상하신 게 맞습니다. 쩌우신핀은 다른 남자들이 자신을 접근 못하자 아예 그냥 쭈모를 꼬셔서 자신이 놀이개로 만들어버립니다. 그 소식을 들은 니엘레는 또 완전 빡쳤죠. 야, 나를 10년 넘게 따르던 놈이 어? 나를 배신해? 야, 잡아와라! 드디어 2009년 4월 13일 짱웨는 애들을 데리고 쭈모를 납치하여 이 니엘레의 사무실에 데리고 갑니다. 쭈모는 한참 빡쳐있는 니엘레를 보자 그냥 시겁합니다. 항상 곁에서 따랐으니 이놈이 얼마나 독한 놈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. 니엘레는 쭈모를 보자 갑자기 욱했는데 이 갑자기 때릴 물건이 없었던지 자기 구두를 벗어서 그냥 마구 내리후려칩니다. 쭈모야, 네가 얘기해봐라. 내 인데 어떻게 해줬는데, 어? 근데 내 마누라를 따먹어? 하고는 또 구두로 내리깝니다. 쭈모는 그 구두에 그냥 너무 쳐맞아서 그냥 얼굴이 이미 피투성이가 돼갔고 또 정신도 희미해졌는지 이상한 얘기를 하더랍니다. 형님의 내 얘기를 좀 들어보. 형수가 그전에도 내가 운전할 때 이 곁에 앉아서 내 하체를 슬슬 만질대. 근데 나는 그때 다 피했어. 그 일을 위해서 말이오. 그런데 그날은 형수님이 또 그 날라리 지지배들이랑 술이 그냥 이빠이 떡이 된 날이었어. 술에 겁나 쩔어있는 형수를 겨우 업어다가 형님 집에다가 내려놓고 또 너무 바빠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쉬를 쌌단 말이오. 그리고는 나오는데 글쎄 헐, 그 형수가 몸에 실한 옷이 알거치고 서서 나를 지켜봅대. 야, 그걸 보고 지나치면 내가 남자요? 니엘레는 너무도 어이없어 그 소리를 다 들어줍니다. 하지만
하지만 말입니다. 글쎄 주모는 지절로 얘기를 하면서 또 흥분돼갖고 그 꽃이 빳빳이 섰다고 합니다. 와 이거 도라이 중에 상도라이네. 감히 내 앞에서 내 마누라 얘기를 하면서 선다야. 야 아이 되겠다. 그거 준비한 거 갖고 와라. 네 니엘레가 준비한 건 바로 유산이었다고 합니다. 이어 니엘레는 그 빳빳이 서 있는 물건에 유산을 확 부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치익 하고 그냥 타들어갔으며 그 냄새는 온 사무실을 그냥 구역질나게 만듭니다. 주모는 자신이 살점이 있고 타들어가니 그냥 아주 그냥 죽어라 발버둥 칩니다. 야 그거 다 마르면 병원에 옮겨가라. 니엘레는 저번 회에도 나왔지만 무엇으로 자기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 그걸 아예 못쓰게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다. 그렇게 주모는 병원에 옮겨갔고 조직에서도 제명이 돼버렸죠. 그렇게 또 이젠 아무 일 없겠구나 했는데 말입니다. 보름이 지나자 주모는 또 잡히게 되었답니다. 왜냐고요? 네, 또 그 쩌우싱핑과 또 그 짓을 벌이다가요.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? 그 하체에다 유산을 부었는데 어떻게 또 쓸 수가 있었을까요? 설마 그놈의 하체는 강철이었을까요? 아니지 강철도 유산을 만나면 다 부식되는데 말입니다. 아마도 중요한 부위는 비껴갔을 거라고 추측됩니다. 하지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조싱핀한테 찾아가서 그 떡을 치다가 잡히게 된 거였습니다. 니엘레는 또 잡혀온 주모를 보고 어이없어 합니다. 야 주모야 조싱핀이 그리 좋니? 어? 그렇게 잘해주대. 아 이놈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? 막 주위에서 물건을 찾던 니엘레의 눈에는 한 물건이 보입니다. 네 그건 바로 지퍼라이트였습니다. 그걸 갖고 뭐 하냐고요? 야 바지 벗겨라. 에? 또? 주모는 죽을 힘을 다해 그냥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죠. 두세 명이 꽉 누르고 바지를 벗깁니다. 이어서 지퍼라이터를 딱 깎여자 그 불이 그냥 쏴 하고 나옵니다. 니엘레는 그걸로 주모의 하체를 굽는 거죠. 아니 굽는다기보다도 그 태우는 거죠. 주모는 미친 듯이 발광하다가 기절해버립니다. 야 가라 찬물을 좀 얹어줘서 깨워라. 잠깐만 이놈아 이거 하체를 갖고 꼬신 게 아니고 얼굴로 갖고 꼬셨나? 네 이어 니엘레는 또 그 주모의 얼굴을 이 지퍼라이터로 그냥 골고루 태웠다고 합니다. 아예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말입니다. 네 어때요? 이런 장면들은 영화에서도 차마 못 다룹니다. 하지만 이건 수사 기록에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. 이젠 이놈 독한 놈이라기보다도 좀 도라이 같아 보이네요. 그 사실을 정신핀도 듣게 되었고 다시는 그 몸뚱아리를 함부로 놀리지 못했다고 합니다. 니엘레는 그런 정신핀을 참아가며 끝내 그 처가집이 확실한 지지를 얻게 됩니다. 그리고는 그 처가집이 든든한 후원으로 자금이 넉넉해지자 이젠 큰 물에 뛰어드는 거죠. 네, 그 큰 문이란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. 니엘레는 사실 부동산 투자를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고 94년도부터 조금씩 했대요. 즉 그 자신이 왼팔을 불에 태우고 뽀와이 주위로 나왔을 때부터 그 당시부터 그냥 조금씩 투자하여 단맛을 좀 봤다고 합니다. 네 그 자그마한 단맛이란 게 바로 300만 위엔이랍니다. 그 94년도에는 엄청난 돈이죠. 하지만 그 당시에는 파친코 게임장을 먼저 살리느라 투자를 크게는 못했었죠.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수십 개의 아파트 단지를 지었답니다. 그 수익 액수가 얼마였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. 네, 그 제일 적은 한 개 단지에서 벌어들인 순이익만 해도 천만 위엔이나 됐다고 합니다. 제일 적은 이윤이 하나로 17억 원이요. 이보다 더 많은 수십 개가 있다 이겁니다. 어마어마했죠. 파친코 게임장이 10년을 영업이 잘 돼도 그 이윤이 8,500만 위엔, 즉 하나로 147억 원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. 네, 하지만 돈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만족을 못한다고 합니다. 파친코 게임장도 모자라 이젠 아예 호텔에다 카지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에? 그러면 그 칭도에 경찰 같은 건 없었나? 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그 경찰들과 위쪽 대가리들은 니엘레가 보내준 그 돈을 세어보는 것만 해도 손가락이 막 아플 지경인데 왜 그런데 신경 쓰겠습니까? 이 카지노에서만 10년 안에 몇억 위엔을 벌어들인지 모른다고 합니다. 그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고 또 위쪽에 30여 명이 그 산둥성이 고층 간부들을 매수했고 네 또 자신이 조직원들이 209명으로 늘어났
있다고 합니다. 여기서 209명은 나중에 잡힌 놈들만 209명이고 그 시절 뭐 활동 중이었던 조직원은 아마도 더 많았겠죠. 사실 그때 니엘레는 그 세력은 컸지만 칭다오 흑사회의 큰형님은 아니었답니다. 그 시절이 칭다오 강바즈는 순리페이였답니다. 이 한산에 두 마리 호랑이가 존재 못하듯이 그들이 그 결전의 시각이 서서히 다가오게 됩니다. 그러던 어느 날에 순리페이가 경영 중인 휘황 런젠이란 나이트가 있었는데 니엘레 부하가 그쪽 매니저한테 처맞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. 뭐? 감히 내 부하를 때려? 가서 그 매니저 놈을 당장 잡아와라! 네, 그러자 곁에서는 저기 형님, 그 나이트가 순리 페이커랍니다 하고 그냥 나지막하게 귀띔해 줍니다. 어 그래? 어 마침 잘 됐구나. 그럼 회사로 잡아오지 말고 그 니샤루 동쪽에 창골짜기 알지? 어? 그곳으로 잡아오라! 이건 뭐 몇 대를 쳐서 끝낼 문제가 아니구나. 네, 이어 그 16명은 또 그 매니저를 잡으러 우르르 몰려갑니다. 그러면 니엘레와 그 당시 칭다오의 흑사회의 큰형님 순리페이 사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탕탕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!